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우리 집에서 몬테소리 하시는 분들요, 보통은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 혹은 교구를 구매했을 때 함께 제공되는 이런 활용법 영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을 얻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렇게 영상만 있으면 정말 현장에 계신 선생님처럼 잘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또 이해가 가지 않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몬테소리 교육을 처음 받을 때 정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물건 옮길 때 그냥 들어서 옆에다 그냥 툭 내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꼭 이런 물건을 잡아서 천천히 위로 정말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또 옆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이 마치 진짜 인형 뽑기의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움직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구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하는 특징인데요. 바로 집중과 구분 동작을 위함입니다. 이 이유는 아이들이요, 어릴수록 연속된 동작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크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에서는요, 아이들이 이 동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아주 최소화해서 제공합니다. 근데 저희 보통은요,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칠 때, 자, 잡아봐. 근데 잡는데 꽉 잡아. 그다음에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기울이는 거,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아주 많은 언어들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소리는요, 이런 모든 언어를 제하고, 천천히 동작을 구분해서 보여주면서 아이가 이 움직임을 좀 분석하고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놓고 따라 볼래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미 잡고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컵이 기울어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진다던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휙 업다가 뭐좀 많이 물을 쏟아낸다던가 이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친구들이 물 따르는 걸 많이 보기는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식사하는 시간에도 물을 따른다거나 하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많이 보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연속 동작으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을 구분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에게는요, 이거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요, 아이들에겐 꽤나 어렵고 많은 집중과 관찰이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만 5세, 6세, 7세, 이렇게 좀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과장되게 많은 동작을 구분해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0에서 3세의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 이런 연속 동작들을 본인 스스로 구분해서 이해할 힘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더 크게 좀 동작들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연 영상에서 봤던 대로 막 이제 끊어서 동작 구분으로 혹은 뭐 천천히 기계 같은 움직임으로 제공을 했는데 아이들이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꼭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움직임에는요, 아이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천천히 들어 올릴 때내 손과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눈이 똑같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것은 아이들이 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동작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속 동작들을 조금 더 많이 쪼개서 짧게 짧게 제공을 해주시지만 이것들이 점점 갈수록 자연스러운 연속 동작이 되어 가면서 아이들의 이런 집중력 또한 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몬테소리 교구를 제공하는 어떤 영상들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공통적으로요. 움직임이 꼭 슬로우 모션 효과를 걸어놓은 것처럼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빠른 동작들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속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집중을 위해서 몬테소리 모든 이 동작에는 멈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사실 이걸 오른손으로 잡는 건지, 왼손으로 잡는 건지, 뭐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저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막 이런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더 익혀야 될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하면서 중간중간 멈추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 건지, 때론 왜 지금 멈춰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요거는 이런 움직임과 멈춤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훨씬 이런 동작들을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몬테소리의 모든 동작은 구분 동작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 때나 움직이고 아무 때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임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멈춰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따를 때도요, 저희가 처음에 그냥 바로잡고 따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손잡이 고리에다 손을 끼워준 상태로 한번 멈춥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보통 주전자를 잡을 때 손을 주전자 손잡이에 끼우고 잡을 때 움직임이 한번 바뀌죠.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움직임 바뀌기 전에 한번 멈추고 이 시점에 아이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관찰해야 될 포인트는 아이가 혹시 딴짓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내 손의 움직임이 이 안에 쏙 들어간 걸잘 확인하고 있는지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저희가 이 들어 올리기 전에 움직임의 종류가 바뀌기 전에 아이를 보면서 한번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연속된 동작들을 구분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런 물따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기도 하고 동작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동작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단추 열고 잠그기라던가, 뭐, 지퍼를 열고 잠근다던가, 아니면 양말을 신고 벗을 때,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이런 많은 활동들에는 좀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의 종류가 들어가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가르치실 때는 꼭 구분 동작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잡아봐, 꽉 잡아봐, 그 다음에 천천히 올리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은 추상적인 이런 언어들은요, 아이들을 오히려 집중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천천히 끊어서 보여주는 것을 기다려 주시고, 또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교구 활용법 영상을 보시다 보면 교구 시연을 하기 전에 또 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물건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모습을 모양을 먼저 좀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건을 올리고 또 허공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저희 아이들 젓가락 보면 젓가락에 고무링 같은 것이 딱 달려 있어서 그냥 그 고무링에다 손가락을 끼우면 젓가락 모양의 그 잡는 손이 좀 교정이 되기도 하고 부분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젓가락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그냥 딱 위아래로만 딱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가 없는 일반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이 손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잡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잡아서 좀 정말 특이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에서는요, 손을 어떤 그런 교구를 활동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도구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도구를 잡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움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곤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 교육을 배울 때이 동작들이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대로 좀 자체적으로 생략하고 그냥 교구를 제공한 적도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 움직임을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몬테소리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 움직임에 대한 비밀을 알고부터는 꼭 교구 활용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요두 단계는 꼭 지켜서 제공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 이제 젓가락이지만 뭐 숟가락을 잡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포크를 잡을 때 집게를 활용할 때 아니면 가위를 활용할 때 어떤 식의 움직임으로 도구를 잡고 어떤 움직임을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힘주는 거야,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서 잡아봐와 같은 수많은 언어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요즘 TV 보면 유행하는 아이돌들의 어떤 그런 춤과 노래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재밌게 집중해서 봤다고 해서 한번본 동작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정말 쉬운 동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고 어려운 연속 동작처럼 느껴질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는 아이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동작을 잠시 멈춰주는 것,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때로는 10마디, 100마디 말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언어적 상호작용을 아예 배제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때에 맞는 정말 적절한 언어 제공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필요해 보였던 동작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라던가 특성을 고려한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요,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팁들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